류마티스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약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을 때는 잘못 처방된 거고 한약이 몸에 안 맞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아산본 류마티스 내과 아산본 한의원 원장 원재범입니다.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한약 치료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약의 치료 원리라고 해서 일반적인 약물 치료와 원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나 몸에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경우에는 피로하지 않게 하는 성분의 그런 한약제를 쓰게 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쓰게 되는데 환자분의 체질에 맞는 한약제를 구성해서 현재 증상에 맞게 처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약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고 쓰는 약제들이 어느 병원을 가든지 거의 비슷한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정해진 약들 이외에는 쓸 수가 없고 그 정해진 약으로 인해서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반해서 한약의 경우에는 이제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약제를 꼭 써야 한다는 그런 지침은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체질에 맞게 증상에 맞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치료 경험이 풍부하지 않거나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약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도움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일단은 통증이 제일 첫 번째 문제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는 피로감, 불면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이제 갖고 계시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툴이 또 한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약을 쓰면서도 한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류마티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류마티스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에 이제 붓기가 전반적으로 있거나 뭐 발에 붓기가 있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붓기를 제거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정 부위의 염증이 예를 들어 손목 관절의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가 그 해당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힐 수가 있을 것 같고 류마티스 이외의 원인이라도 그런 통증, 만성 통증 등이 이제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수액 치료 등을 통해서 그런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마다 쓰는 약제들은 다르겠지만 저희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약제 중에 환기라고 있는데 환기는 뭐 친숙한 약제이긴 하죠. 하지만 약제로 나온 환기는 식용 환기와는 좀 효과 측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고 환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을 좀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력을 보충해서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명현현상은 없다. 잘못 처방된 거고 한약이 몸에 안 맞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명현현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굉장히 오래돼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 급성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염증 상태가 굉장히 심하고 컨디션이 급격히 악화되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이 보다 빠른 증상 완화에 그리고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류마티스 한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셨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